저희 남편은 이갈이가 심합니다. 가끔 두통이 있다고 하는데 뚜렷한 원인을 몰랐거든요. 어쩌면 턱관절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당장 한의원에 갈 수가 없다면 평소 이갈이 방지를 위한 마우스피스 같은 것을 끼우는 게 턱관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갈이는 이제 참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이거든요. 의외로 이가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가리도 있고 이분은 턱관절일 가능성이 많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측두하악관절이다. 턱관절 이름 자체가 원래 의학적으로 측두하악관절이다. 머리 측면과 턱 아래턱으로 이루어진 관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두통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턱관절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머리를 받친 게 턱이니까. 네. 그리고 이를 가는 거 역시 턱이 불안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꾸 밤에 빠드드득 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턱관절 이상일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질문 주신 건 당장 한의원에 갈 수 없다면 이갈이 방지를 위해서 마우스피스 같은 걸 끼우는 게 어떻냐.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가지고 질문 많이 주셨었거든요. 네네. 오늘 이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입안에 뭘 물려놓으면 이는 안 갈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죠? 네, 근데 이 마우스피스나 이 이갈이 방지용 어떤 장치들이 나온 걸 보면은요. 재질이 너무 딱딱한 게 많아요, 일단. 너무 딱딱하면요, 밤사이에 이갈이는 방지는 되는데 턱이 부담이 걸려요. 턱이 너무 심하게. 너무 심하게. 예. 그리고 너무 딱딱한 것도 문제지만은 턱의 위치를 제 위치에다가 갖다 놓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턱은요, 0.1mm 차이에도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위예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정도 두께에도 턱이 좌우가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차이인데. 이 턱관절 높이가 잘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너무 딱딱한 걸 끼게 되면은 더 아프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한의원이 근처에 있으시거나 의원이나 치과가 어디든 좋으니까 턱관절 균형학 치료하는 데 가셔서 가까운 데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 군데는 가셔서 본인의 턱 상태에 맞는 장치를 착용하는 게 그래도 제일 안전하고 그럴 시간도 없다면은 일단은 마우스피스 같이 끼는 장치라도 끼면서 일단 상태를 좀 봐야겠죠. 예, 왜냐면 이 가는 거는 일단 되게 안 좋거든요. 그렇군요. 네. 물론 마우스피스 같은 거를 끼우는 게 막 가는 거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